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 빚보증을 썼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가 자체 감사에 나섰다는 뉴스에 이어 전라북도 이민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도내 아동들이 무상 보육을 받게 됐다는 내용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올 한 해 전라북도 경제 전망해 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뉴스를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 빚보증을 썼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가 자체 감사에 나선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 에디슨 모터스에 각각 50억 원씩을 출연해서 합계 100억 원을 빌려줬었습니다. 또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이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 신용 보증 재단이 이 빚 보증을 썼었고요. 하지만 이 에디슨 모터스의 부도로 인해서 이 전북 신용 보증 재단은 고스란히 100억 원을 떼이는 상황까지도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에디슨 모터스가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서 이 48억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여전히 절반이 넘는 52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전라북도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조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문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 때문에 이 전라북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5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떼이게 됐는데 자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라북도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겠다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이 점 때문에 전라북도가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이 첫 번째는 실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대표와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었고요. 도 입장에서는 떼인 이 52억 원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대표이사나 관련자가 구속되고 회사가 회생 중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낼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신용보증재단의 이 대출 보증 한도는 업체당 8억 원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이 에디슨 모터스가 한도의 12배가 넘는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결국 승인을 해준 이 전라북도의 책임도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렇게 도민의 세금으로 전라북도가 사기를 당한 것이고 그럼 굳이 고소해서 실익도 없는 와중에 뭐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또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 빚보증 논란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벌이게 됐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감사가 있게 되면 일단 감사관은 업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뭐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료 제출과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이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대출 과정이 좀 적법했는지 혹시 특혜는 없었는지 특히 절차를 또 준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가 이뤄지면 이 감사 결과를 도지사와 감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라 만약 이 전라북도나 이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공무원에 좀 잘못이 있다면 어쩌면 뭐 변상 명령이 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주의나 시정과 같은 이런 문책이 기관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만약 어떤 형사적인 절차를 좀 위법을 했다고 하면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야심차게 출발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실제 경제 효과나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좀 자초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원래 3년이 지금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음 달이면 그 3년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여 기업들의 좀 이런 뭐 좀 추가적인 뭐 실적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원래 올해 2024년까지 5,400억 원을 투자해서 1,7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투자는 3,1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이고 고용은 500명으로 목표치의 30%에 좀 불과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직면했었다면 이 정부와 전라북도 또 그리고 군산시는 좀 냉정하게 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좀 원천적으로 재검 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가 분명히 막대한 세금을 투자한 것은 맞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전라북도가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시범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구 절벽 그리고 지역 소멸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너무 피부로 다가오고 사실 매일 들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은 그런 인구 소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좀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사업이 지난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인구 소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가족까지도 좀 데려올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이번 그 시범 사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를 허용하는 F2R 비자를 내주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효과가 있었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취업과 거주가 자유로운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는 F2R 비자가 지금 발급되고 있는데요. 이 비자의 좀 특징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이런 특화된 비자 사업으로서 좀 이 부분이 좀 많은 각광을 받아서 한때는 전라북도가 이 비자를 활용해서 400명까지도 이 농촌 지역의 외국인을 좀 유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400명 중에 좀 몇 명이 지금 이 산업 현장에 남아 있는지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좀 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되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다른 도시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효과가 뭐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데려오더라도 근로지를 이탈한다든지 또 이탈한 근로자의 행적조차 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국내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 없이 외국인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무지 이탈로 지정받게 되면은 기존에 발급받았던 비자가 박탈될 수 있고요. 또 비자가 박탈되면 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추후 붙잡히는 경우 외국인 보호소에 이제 수용이 되거나 이제 강제 출국까지도 당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받지 않고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 근로자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되거나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외국인 유입 정책을 특례로 만들어서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북은 인구 감소 지역의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전북자치도 이민비자 자격제도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 생명지구 내 외국인 들에게 좀 파견 근로를 좀 유연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 전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좀 들어 있고요. 또 그 밖에 인구 감소 지역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아까 말씀드린 F2R 비자 사업을 감소 소멸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좀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혜를 좀 베풀어주는 제도가 있고 또 이 유학생들의 가족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좀 내어주는 사업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아들 만 3세에서 5세 사이인데요.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합니다. 무상보육 추진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앞으로는 이 어린이집부터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이 전북 지역에서는 100%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 5세로 한정된 다른 지역과 달리 만 3세부터 우리 전북 지역은 무상 보육이 이제 실시되는데요. 이것은 이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벌써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좀 비난도 있었고요. 또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사이에 차별 없는 좀 균등한 보육 기회가 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산율 감소가 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입장에서 이렇게 2세를 계획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이런 보육비 절감이 좀 반가운 소식으로 좀 기대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조기 무상 보육이라 할 수 있는데 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학부모들이 부담하였던 이제 금액이 있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2024년 월 표준 유아 교육비 이거를 보면은 월 55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 학비가 약 39만 원 정도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차액인 16만 5천 원 정도가 실제로 이제 보육을 맡기는 이 부모의 이제 부담금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이 전북도 교육청이 이 16만 5천 원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립 유치원은 이 정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전액을 보조받기 때문에 교육 차별화를 이유로 사립 유치원들이 더 이상 학부모에게 추가 교육비를 요구할 수가 이제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립 유치원들은 그동안 이제 급식이나 교육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추가 교육비를 뭐 요구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된 거지요. 만약에 이제 이런 요구를 부당하게 했다 그러면은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유아교육법 제28조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 등의 반환 이런 법이 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뭐 학부모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부담금을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원생수를 속여가지고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라는 좀 강력한 조항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형법적으로는 이 횡령과 같은 횡령죄도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무상 보육이 실현되면 혜택을 받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번 무상 교육 정책의 실현으로 전주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 유치원 113곳에 원합 만 1,070명이 혜택을 좀 받게 됐습니다. 다만 전주에 딱 두 곳의 유치원만은 이 무상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이 제도를 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사립 유치원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에 이제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고 더 이상 학부모에게 이 뭐 추가적인 부담금을 요구하지만 않으면은 뭐 지원금은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원활한 지원금을 계속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좀 준수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잘 이행을 해야만 이런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침체됐던 경기가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해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올해 경제는 어떨까요? 관련 기업들은 2024년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 2024년 전라북도 경제는 어디로 어떻게 갈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유대근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명예교수, 이강진 전북연구원 기업유치팀 선임연구위원, 정원석 한국은행 정부본부 기획조사팀 과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유 교수님, 현재 전라북도 경제 상황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새해에는 조금 달라지고 경제 상황이 호전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시청자나 우리 도민들이 뭐 체감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게 별로 이렇게 밝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각종 그 경제 지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그 지표도 또는 수치도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당분간은 개선되기는 힘들고, 이러다가 경기가 이렇게 침체 국면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우리가 배려 같은 마인드를 가지면서 잘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전라북도 농도로서 미상이라고 할까요? 많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산업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이렇게 취약한 상태입니까?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좋은 그런 지표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자, 정원석 과장님, 경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은행 차원에서 어떤 지표를 뭐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라북도에 관련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의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 경기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GDP에 대응, 전국 단위에서는 GD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GDP에 대응되는 지역 단위 통계가 GRDP입니다. 올해 GRDP 잠정치는 내년 12월에 공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경제 전망에 이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주간 지역 경기 지표를 새로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지표는 지역 단위에서 구할 수 있는 실물 경제, 경제 심리, 금융, 가계, 노동시장 등의 여러 지표를 혼합해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할 경우에 최근의 지역 경기 상황을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할 경우 향후 경제 전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표는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점도 구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북도 제조업 현황이라든지 수출 상황, 자, 동향을 분석하고 계실 텐데 전북 지역 실물 경제 동향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 네. 먼저 생산 측면에서 보면 23년 11월 중 전북 지역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하였고, 제조업 출하는 같은 기간 4.8% 감소, 제조업 재고는 1.9% 증가했습니다.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 대형 소매점 판매가 전년 대비 12%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부동산 PF 사태로 인해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축 착공 면적이 전년 대비 26.8% 감소하는 등 건설 투자 관련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한편 전북 수출은 지난해보다 16.6% 감소했고,
수입은 18.6% 감소하여 수출입 상황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강진 박사님. 자, 12월 기준 한국의 내수 지표가 일제히 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 수주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역시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원인이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삼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각국들이 확장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또 이자율을 또 올리는 그런 현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저렴하게 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또 소비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짐에 따라서 자기 그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 효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 채산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산성이 악화돼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그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서 투자하는데도 주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보면은 그 기업들이 그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예, 그 다양한 전망을 하는데 채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70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그 트렌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원석 과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조, 건설, 수출 모두 좀 부진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수출도 뭐 불황형 뭐 흑자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강진 연구위원님,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 지역 다른 지역과는 좀 취약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속도감이라고 할까요? 탄력성, 그 경기 회복 정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정책을 각 그 지자체별로 비교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고 그리고 정책 효과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각 지자체별로 산업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지수입니다. 경기 지수는 이제 경기의 흐름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7개 지수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경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은 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를 저희가 순환 변동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비교한 거는 이제 충북하고 경북하고 전라북도를 비교한 결과 충북보다는 이 그 탄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그 말은 뭐냐면은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심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회복될 때도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경북하고는 조금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외부 충격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전라북도가 그래도 회복력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유 교수님. 자,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 뭐 현황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19 그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이게 아까 우리 정 과장님이 분석해 주신 대로 대형 소매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소상공인들도 약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게
그 증가하는 것이 예전에 기저효과라고 해서 그 이전에 코로나 때 너무 이게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었던 것이 이제 잠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교하면은요. 지금 매출액 자체 총액 금액으로는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소상공인들은 업종별로는 상당히 부침이 심해요. 어떤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출액이 이제 올라서가지고 탄탄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떤 업종은 침체에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우리가 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요. 대형 소매점의 경우에도 사실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지출이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 또 역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차피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데 패션 상품이나 또는 그 잡화 같은 것을 취급하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지금 침체에서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강진 연구위원님. 자, 지난해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또 새만금 관련 예산 같은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 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새만금 투자 유치가 그 어느 해보다 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유치 성과가 전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뭐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전북이 그 작년에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 5,700만 불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 기업을 보면은 뭐 그 2차 전지 기업인 뭐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스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크로스다사의 뭐 솔루스 바이오텍 인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그 덩어리로 유치가 됐습니다. 또한 그 LS의 경우에는 그 LS 주식회사 이제 LS M&M 2차 전지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 시설이 1조 1000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선 8기 들어가지고 지난 민선 7기보다는 두 배 이상 분양 면적이라든지 그런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이 지역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투자 위치하고 지금의 투자 위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성숙기 중심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파급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성숙기 산업은 분공장 형태로 들어와서 그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그 기업들은 신산업 성장 가능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 발전의 생태계가 육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업들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도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바로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좀 조바심이 생기실 텐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는 한 3, 4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라북도는 새로운 산업지도로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올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원석 과장님, 전북 지역 가계 부채 현황을 보니까 고령층과 청년층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역시 지표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전북 지역 가계 부채는 23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26.7조 원에 해당되는데 이는 최근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한 상태이긴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가계 부채가 여타 지역과 조금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령층 비중이 높은 편이고 두 번째, 비은행권 중심의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고령층 및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각각 6.1%, 6.5%씩 감소하였는데요. 이렇듯 증가세를 이어오던 전북 지역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로 전환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잠재적 부실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 내에서 저소득 또는 고령층 차주 등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차주들인데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 점은 저희가 특별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 교수님, 올해 지자체 예산 배분이라든지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특히 이제 전라북도 경우에는 국가 예산이 뭐 도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 간접자본, 즉 SOC, 도로 항마이라든지 뭐 항구라든지 또는 공항 뭐 이런 데 좀 투자하는 기반 시설 투자에 있는 것은 주로 건축업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우리 정 과장님이 분석한 대로요. 이게 하락했단 말입니다. 전라북도의 건설업 자체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로는 건설업이 가장 커요. 여러 가지로 파급되어져 갖고 활성화하는 데는 큰데, 이게 토목, 건축 이런 쪽의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는데, 특히 또 도에 있는 뭐 새만금 관련 예산도 올해는 뭐 어떤 정치적인지 뭐 어떤 색깔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도 완전히 도에서 올린 것에서 팍 깎여져 있는 상태고, 잘 나가다가 어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지자체에서 각종 그 건설업이라든지 토목 건축업에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이 좀 올해 좀 많이 될 때 제 생각에는 돈에 있는 건설업에게 많이 수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공사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중앙업체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고 또 독식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어떻게 조인트를 해서 돈의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강진 위원님,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300개가 넘는 그런 특례 조항이 이제 마련돼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된 전라북도인데, 자, 전북 경제 활력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이 좀 담겨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 18일 날 출범하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이제 굉장히 높을 텐데,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이제 정책 방향하고 비전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산업을 육성을 하고 전환 산업을 진흥을 하고 그리고 도민의 행복 진흥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초창기 한 655건의 특례를 발굴을 해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관철을 시켰고 일부는 탈락한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특자도가 가지는 장점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기존에 이제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특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특자도 주민이 돼가지고 뭐가 달라지느냐 보다는 우리가 발굴한 특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 교수님. 4월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네.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동안은 뭐 상당했는데 네.
뭐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선거 이전에 대개의 경우 그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풀고 있는 그런 공사라든지 용역 또는 상품 구매 같은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좀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공공일자리라든지 복지 예산 같은 것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많이 풀어버릴 거죠, 정부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 이 경제 여건, 즉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는 물가 이런 여건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이후에 우리가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거 이전에는 조금 혜택이 있다가 선거 이후에는 조금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원석 과장님. 좀 전에 이제 언급하신 대로 전북 지역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시도에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면서 연체도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또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돼 있고 뭐 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먼저 이런 자영업자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무 재조정이나 대환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유도를 해서 개별 차주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창업 예정자에게 그런 업황이나 경쟁도 같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 교육 같은 이런 창업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전략 컨설팅을 함으로써 그 사업의 그런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는 이제 C2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자금의 특별 지원 부문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한국은행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유 교수님, 지역 화폐 예산이 당초 작년에 이제 전액 삭감됐다가 3천억 규모로 해서 일부 지금 복원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물론 지역 화폐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역 경제 선순환에 뭐 기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일부 연구기관에서 뭐 무용론을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내놔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현실을 모르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탁상적인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런 지역 화폐가 없었다면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 그런 있는 영세한 자영업들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구, 기초구 합쳐가지고 한 243개 그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전부 원하고 있어요. 이 국민이 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원하는데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 같고 효과가 없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또 뭐 어떻게 이용이 돼가지고 예산을 그냥 삭감했다, 되살렸다 이러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경제가 정치에 종속이 되는 것 같아갖고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자, 내수 침체로 인해서 뭐 소비 심리라든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뭐 전라북도 뭐 많은 변화를 맞게 됐는데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어떤 면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 하면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장기적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기업 유치를 통해서 뭐 일자리라든지 생산의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이슈되는 부분은 이제 소비 심리 위축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도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비 심리를 늘리려고 그러면 올라간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낮추지는 못하지만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 도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 가게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늘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배달앱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을 낮춰줘야 그나마 소비 심리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가게 그 부채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5분위로 보면 이제 1분위 저소득층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 그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다른 분위는 다 절대값이 올랐는데 소비액이 늘었습니다. 근데 1분위만 절대값이 줄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3고 시대에는 결국은 타격받는 사람은 이 그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이 확보가 돼야 소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화폐, 아까 그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화폐는 지역에 있는 뭐 상공인에 대한 뭐 선순환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활용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임시적으로라도 좀 늘려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그래야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지 기반 어떻게 마련되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행정적인 또는 정부의 정책은 되게 복지 사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는데 그거와는 우리 경제에서는 지금 별개로 또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게 장애인들,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장애인들, 여성들, 그다음에 나이 어린 청소년들. 근데 요즘에는 청년하고 미취업자들까지도 취약계층으로 이제 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으로는 농민들, 뭐 수산업 하는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우리 경제에서 취약계층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거나 또는 자활기업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마을기업도 만들어서 농촌도 조금 살리고 이러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이것이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요, 주로 생계 유지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이탈하지 않고 도시로 나가지 않고 사는 것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그 소멸의 대책 중에도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반 이게 정부에서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행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효율성 문제를 자꾸 따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뭐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심 갖는 것, 그게 행정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토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내용 요약 강조하시는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과장님. 네, 2024년 전북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드린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가운데 전북은 2차전지 관련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신성장 산업 관련 고용이 많이 창출될 경우에 향후 전북 경제 성장력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이강진 연구위원님. 그 2024년도 뭐 고금 3고 시대는 아니더라도 3중 시대가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우리 기회의 땅이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를 도민들이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대근 교수님. 예, 도에서도 기업 유치에 대해서 또는 좋은 일자리 그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방향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제 기조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투표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은 뭐 소외와 차별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또 살아온 착실한 도민들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리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경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해 전환점을 맞게 될지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전례를 거울 삼아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매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